익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2D 도면 그리고 3D 모델링 하면서 이제 많이 보셨던 동력 전달 장치 조립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우리가 평행키를 그려야 되는 이 축의 원통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도 자, 마찬가지 평행키를 그려야 되는 축의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D상의 도면을 그렸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기 지름이 14죠. 그래서 이 평행키 이 부분을 작도를 할 때는 규격집에서 이 원통의 지름이 14라고 나오는, 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평행키를 제도를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 자,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자, 여기 원통의 지름이 12죠. 그래서 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이 되는 이 12를 찾아서, 자, 이 평행키 홈을 갖다가 제도를, 작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축에 관련된 평행키 홈 부분에 대한 제도를, 작도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드로잉이 완료된 도면인데요. 자, 여기서 평행키 홈 부분만 다시 지웠다가 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자로 쟀을 때,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프셋 3에서 오른쪽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평행키의 옆 너비는 직접 자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20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지름이 14죠. 자, 이제는 규격집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trl F 하셔가지고, 자,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평행키, 평행하고 한칸 띄우시고 검색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평행키를 검색을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표가 나오고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제도해야 되는 평행키 부분에 그 지름이 원통의 지름이 14죠. 자, 그래서 14를 찾아보면 자, 여기 적용하는 축이 자, 지름 D 자,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죠? 지름 D 14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하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 지금 축을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1, 축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자, 이 T1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에 해당하는 부분. T1의 기준치수라고 해서요. 자, 여기 3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오프셋 3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오프셋을 하고요. 트림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자 얘가 아래쪽이면 아래쪽으로 충분히 위쪽이면 위로 충분히 길게 이렇게 선을 빼셔서요. 이 부분의 옆 너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지름 14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B1 및 B2의 기준치수라고 돼 있죠. 지금 옆너비가 축에서는 이 B1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B1 및 B2는 같은 치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5 해가지고 이렇게 오프셋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클 TTR 해서 여기랑 여기 해서 반지름 2.5로 자, 이와 같이 제도를 하시고, 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트림으로 제거하시고요. 자, 양옆에서는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옮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은 자, 외형선보다 조금씩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치수, 평행키는 제가 옛날에 이제 초반에 2D 제도 이제 하는 방법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인 치수 5개 무조건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치수선으로 바꾼 상태에서 자, 기본적인 치수 5개란 일단 처음에 우리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자, 여기 자로 측정을 했었죠. 자, 이 치수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평행키의 옆너비에 해당하는 치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1 값. 아, 여기 요치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네 번째 치수까지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인데. 자, 여기 숫자로 남겨놓지 말고, 네, 가로 열고 닫고, 대문자 R,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라고 했죠.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치수만 기입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규격집에 나오는 거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입 다시 가셔가지고, 자. T1을 그렸었죠, 우리가. 자, T1의 허용차 플러스 0.10이죠. 자, 치수공차 표현할 때는 플러스 0.1 자, 위쪽으로 뾰족한 이런 모양을 입력을 하시고요. 네, 위아래 정렬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 칸을 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끝에서부터 이까지 이제 블럭을 잡은 거고요. 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스택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마우스 갖다 대면 네, 말풍선으로 스택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는데, 자, 혹시 얘가 없다. 이 도구 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럴 때는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밑에서 세 번째, 편집기 설정. 자, 여기서 도구 막대 표시 이 부분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네, 저 도구 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구 막대, 툴바 보이게 해 놓고요. 자,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스택 버튼 누르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요 공차 표현은 치수를 조금 작게 바꿔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블록이 잡힌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 놓으시고요. 평행키 전체 옆 너비에 방금 T1 값에 들어간 이 공차를 자,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십니다. 자, 이거는 뭐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규격집 다시 보시면 지름 14 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B1이 되겠죠. 자, B1이 자, 5였고요. 자,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은 여기 보통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보통형에서 자, B1의 허용차는 N9라고 나오죠. 이 숫자, 이 치수 뒤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평행키에 대한 치수가 모두 기입이 됐고요. 자,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되죠. 자, 평행키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건 자, 여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현재 레이어 치수선인 상태로 스플라인 명령 내려서 자, 직결은 끄시고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이 스플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그래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정리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행키 작도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면요. 자, 해당 부분만 삭제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여기 간격이 이만큼 여기서 떨어져 있고요. 자로 측정을 했을 때 평행키의 옆 너비가 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름이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규격집에서 12에 해당하는 치수를 찾아보면요. 자, 특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여긴 초과고 이하입니다. 앞에 숫자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뒤에 숫자는 포함해서, 뒤에 숫자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죠. 여기에 해당하는 T1의 치수는, 자,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축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가 2.5가 된다는 얘기죠. 오프셋 2.5를 해서요. 정리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빨간 선으로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수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옆 너비는 자, B1, B1은 4가 되겠습니다. 오프셋 4 해서요. 반지름 2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트림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와 같이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중심선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중심선은 외형선보다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본적인 치수. 네,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치수 5가지. 자, 다시 한번 입력해 보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공간이 너무 좁죠? 자, 이렇게 치수 기입하고, 자, 계속해서 연속으로, 네, 평행계 옆너비. 기입하시고요. 계속해서 여기 B에 해당하는 값. 네. 장소 비좁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숫자 놔두지 말고 지우고 대문자 괄호 열고 닫고 R로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T1 값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자 기본적인 치수 5가지 자, 이렇게 다 기입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규격집 다시 보시면서 지름 12 부분 T1 2.5에 대해서 자, 허용차 플러스 0.10이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놨었기 때문에 수정 들어가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옆 너비 똑같이 공차 관형적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계속해서 자, 4에 대한 허용차 여기 쭉 따라가면요. 자, 4에 대한 허용차 B1이죠. 자, B1의 허용차 보통 대문자 M9.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될 치수 5가지.
그리고 그 각각의 치수들에 대한 자, 허용차 표현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다 했고요.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SPL에서 자, 이렇게 복잡한 부분에 작업을 할 때는 F3번 해가지고 객체선에 끄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포인트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치 들어가고요. 트림에서 패치 들어가고요. 트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평행키 제도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반달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